아시아지역 공관장 회의가 중앙청에서 열렸습니다. 김종필 국무총리는 지사를 통해 최근 북한 공산 집단은 남북 대화를 외면한 채 서해 영해권을 주장하는가 하면은 휴전선 일대에서 대대적인 군사 기동 훈련을 강행하는 등 심상치 않은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하고 김일성의 도발을 막는 길은 우리가 성장과 안정을 계속 유지하는 것이며 우후국과는 관계를 더욱 깊게 하고 북한과의 대결에서 우월성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역에서 정량리에 이르는 서울 지하철 종로선의 개통을 앞두고 4월 12일 서울역과 종로 내거리 종각 앞까지 3km에 대한 시운전에 들어갔습니다. 오는 8월 15일에 이 지하철이 개통되면 보통 때는 7분 30초 간격으로 그리고 출퇴근 시간에는 5분 간격으로 배차해서 하루 56만 명에게 교통 편의를 제공하게 됩니다. 한편 철도청은 수도권 전철용 전동차를 청량리와 양평역 사이에서 시운전을 했습니다. 이 시운전은 이번에 들여온 6량의 전동차에 대한 성능과 안전도를 분석 검토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데 수도권 전철 역시 올해 8월 15일부터 운행하게 됩니다. 국립극단 단원들은 화라산의 주인공인 김여인을 월성군 안강읍 옥산마을 자택으로 찾아가 윤주영 문화공보부 장관이 보낸 송아지 한 마리와 감사패를 전달했습니다. 그런데 국립극장은 새마을 지도자 김영순 씨의 실화를 극화한 활화산을 전국 15개 도시에 특별 순회 공연을 가졌습니다. 한국 포플러 위원회는 외국에서 개량 포플러 묘목을 들여와서 국토 녹화 사업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서울 성동구 대치동에 조림지를 마련하고 계속해서 개량 포플러의 증식과 이용 개발에 힘쓰며 전국에 포플러 묘목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이곳 부산 동네에 있는 한국금속공업에서는 지금까지 수입에만 의존했던 포장용 대강을 완전 국산화에 성공했습니다. 이 공장은 포항제철에서 생산하는 원자재를 사용해서 특수 마대강과 스테인레스까지 생산함으로써 포장용 대강의 수입 대체는 물론 연간 300만 달러어치 이상을 동남아 여러 나라와 미국, 아프리카 등지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우리 고유의 국악연주회에 쓰이는 국악기 전시회가 국립중앙공보관에서 열렸습니다. 50여 점의 국악기와 악사들의 제복 등이 선을 보인 이 전시회는 우리의 전통문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됐습니다. 대릉 종합사격장에서 열린 제3회 문교부 장관 기쟁탈 전국학생사격대회입니다. 전국의 117개 중고대학교에서 318명의 선수들이 참가한 이번 대회는 사격활동을 통해서 학생 스스로의 체력을 단련하고 건전한 정신력을 기르는 동시에 지금 우리가 굳게 다지고 있는 종료간보체제를 확립해야 할 국가적 요청에 따르기 위한 조국방위력의 밑바탕을 육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